요거는 09-1번. 위에 있는 거 보니까 I have가 있고 그 옆에는 I've got이 있네. I've 이 말은 이렇게 쓴 거는 이걸 어파스트로피라고 해요. 이건 뭐의 줄임말? I have. 이거의 줄임말이야. 왜 줄이는 거지? 빨리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이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뜻이 같아. 뜻이 같아. 자, 여기서부터 봐볼게. 이렇게 I have, we have 하면 우리는 뭐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뭐가 있다 이런 말을 쓸 적에 이런 말 뒤에다 뭘 쓰면 돼. 또는 이렇게 써도 돼. I have got, we have got 이렇게 쓰고 뒤에 뭘 써도 나는 이게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아, 같은 뜻이야. 그러면 왜 똑같은? 똑같은 표현이야. 표현은 여러 가지가 그러면, 있을 수 있지? 알겠는데 그러면 저걸 왜 붙인 거야? 뭐를 붙여? 저거 뒤에 저걸 왜 붙인 거 같아? 가슴 왜 붙인 거야? 같은 표현인 거야. 같은 표현인데도 우리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것들 가보자. 이번에는 have가 아니라 뭐라고 썼어? has 썼네. 왜 has를 쓰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이때는 have를 쓰면 안 되고 has. 이래도 he has, she has, it has. 난 이게 뭐가 있다 이런 말이야. 이를 가지고 있다 있다. 그럼 이것도 뭐겠어? 이것도 have가 썼는데 이런 3인칭 단수가 여기도 뭘 쓰면 돼? has가. 근데 이건 쉬운데요? 이건 쉬운데 잘하면 안 될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줄여 쓰는 거 봐볼까? 여기 보니까 his 이렇게 써버렸어. 이거는 뭐를 줄인 말일까? he has를 줄인 말이야.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도 he is도 줄였으면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럼 배웠다 그지? 뭐가 있다 이런 표현 배웠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들 봐봐. I have blue eyes. 파란 눈이 있다. 똑같은 말로 어떻게 쓸 수 있어? I've got blue eyes.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자, 탐은 시스터가 둘 있다 해보자. 그러면? 동생이 Tom has two sisters. 해도 되고, 또? Tom has got two sisters. 이렇게 써야 돼. 자, have인지 has인지 잘 판단해. 여기까지. 어?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 이제는 뭘 배운다? 부정. 부정을 배우는 거야. 이제는 없다 이런 표현을 쓰려고 그래. 그러면 얘네들은 뭘 쓰면 돼? Don't 써서 I don't have, they don't have 이러면은 뭐뭐가 없다 이런 말이야.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 I 얘는 특이한 게 어떻게 썼어? 뭘 안 썼어? Don't를 안 쓰고 have not 줄여서 haven't got 이렇게 쓰는 거야. I haven't got 뭐가 없다 이런 말이야. 자, 주어가 바뀌었어. 3인칭이면 어떻게 쓸까? hasn't got 이렇게 되는 거야. 정신 차리고 잘 봐. 자, 이런 건 어떻게 되지? have일 땐 doesn't have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바뀐다. 자, 보자. 그럼 나는 차가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 I have 두 가지 표현. I have a car. 또 I have got a car. 차가 없으면 I don't have a car. I haven't got a car. 자, 그럼 그는 차가 없다 해보자. He doesn't have a car. He hasn't got a car.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돼? 네. 할 수 있어? 네. 여주도? 그럼 너희 둘이 되면 다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는 뭘 배운다 여기서? 의문문을 배우는 거야. 자, 의문문은 have만 있을 때는 앞에다가 뭘 써? Do you have?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너 뭐 있니? 이런 말이야. have got 있을 때는 어떻게 물어? Have you got? 이렇게 물어. 자,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일적에는 어떻게 쓸까? 그는 뭐 있니? 하면 Does he have? 이렇게 묻고 3인칭 단수 has got 있을 때는 has he got, has she got 이렇게 쓰면은 뭐뭐 있니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여기까지 몇 프로 이해되는지 각자 말해봐. 100%? 70? 97? 좋아.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질문에 대한 대답도 봐보자. Do you have a camera? 이랬어.
카메라 있니? 그럼 대답을 할 적에 뭐라고 하면 돼? 두로 물었으니까 있으면 Yes, I do. 없으면 No, I don't. 자, 그런데 이렇게 물었어. Have you got a camera? 이랬어. Have you got a camera? 카메라 있어? 이랬어. 있으면 Have로 물 때 Have로 대답하는 거야. 뭐? Yes, I have. 없으면 No, I haven't.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번에는 제니퍼. 제니퍼는 3인칭 단수인가? 그렇지. 그럼 제니퍼 카 있나요? 어떻게 할까? 3인칭 단수니까. Does Jennifer have a car? 있으면? Yes. 여자니까? She does. 없으면? No, she doesn't.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has got으로 물어보자. 제니퍼 차 있어요? 어떻게? Has Jennifer got a car? 있으면? Has로 물으면 has로, have로 물으면 have로 대답하는 거야. Yes, she has. 없으면? No, she hasn't. 할 수 있겠지? 네.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서 이제 문제로 간다. 어디? 자, 너 뒤에 장 보면. 이번에는 9.5까지. 자, 봅니다. Yes, eating. Eating. 자, have나 has만 있는지 has 가까지 있는지 보자. 자, 이렇게 써놨어. She hasn't got a car. She hasn't got a key. 그래서 그럼 뭐야? 키가? 없다. 같이 쓰면 어떻게 쓰면 돼? 그냥 have로 쓰면 she doesn't have a key 이렇게 했지. 자, 요거는 she has got a new job. 새 일이 있다 했어. 이거 어떻게 될까? 자, 한 사람씩 해보자. 서연이부터. 서연이부터 시작. 자, 이거 hasn't got a new job. 이거는 똑같이 쓰는 거야. 요거랑 같은 뜻. 그러면 he He has a new job. 이러면 되겠지. 자, 다음. 이제 Have you got an umbrella? 우산 있니? 말이야. 자, 이거 어떻게 할까? Have you an umbrella? 아니, Have만 쓸 적에는 뭘 이용해? 두 더지로 물어봐야지. Have got이 있을 때는 Have를 이용하는 거고 You니까 뭐라고 물어? 자, have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라 뭐부터 시작해? have 자, 패스. J부터. 이건 이름이요. 어? I? 아하, 안 돼요. J는? 아, 상희? 저요, 두. 그렇지, 두로 물어야지. You니까. Do you have an 가슴 쓰면 안 되지. An umbrella?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We have got a lot of work to do. 할 일이 많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저요? 어 We have a lot of work to do.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됐네. 자, 요즘 기회가 왔다. I haven't got your phone number. 네 폰이 없어 이 말이야. 어떻게 쓸까? I have를 써야 되는데 have는 일반 동사니까 don't, doesn't를 써야지 부정이 되잖아. 그러면 I don't야, doesn't야? I니까 I don't have your phone number. 자, 다음에 has your father got a car? 이랬어. 이거는 has got으로 물었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아빠가 차 있니? 이랬어. 자, 쟤 어떻게 할까? your father가 주어니까 3인칭 단수니까 뭘로 물어? Have got, has 가실 때는 이걸로 묻지만 자, have got이나 have 이 말은 같다 다르다? 같다. 얘는 부정을 어떻게 쓴다? haven't got 이렇게 쓴다. 근데 얘는 어떻게 쓴다? haven't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써? don't have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의문 가보자.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질문을? 여기 주어 쓴다면 얘는 어떻게 써? have 주어 got 이렇게 가는 거야. have you got 이렇게 한다. 얘는 어떻게 쓴다? 여기 주어 있다면 이거
do, 주어, have 이렇게 가는 거야. 이 형태를 익혀야지. 자, 제이 다시 해보자. 그럼 요거는 have your father got a car? Has your father got a car? 차 있어? 이랬어. 그러면 이쪽에 걸로 물어본 거잖아.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이제 3인칭 1적에는 다 뭘 써? 이걸 다 뭘 쓰겠어? 3인칭 1적에는 요걸 뭘 써? has로 쓰겠지. 이게 3인칭 1적에는 뭘 쓰겠어? does로 쓰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has your father got a car는 왼쪽에 있는 걸로 물었지? 그럼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런 형태로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다시 해봐. 어떻게 해? 그렇지. does. do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다시. your father. 이제 동사 뭐 써? do 주어 동사원형에 have를 써야지. 여기는 have니까. 그럼 어떻게 써? does your father. 동사를 써야지, 동사. 자, 이렇게 do,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요 have 형태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does your father 뭐 써? 상진아 뭐 써? have요. 그렇지, have 쓰겠지. does your father have a car? 이렇게 되겠지. 집중해. 그 다음에 how much money have we got? 이랬어. 돈 얼마나 우리는 갖고 있어? 이랬어. 왼쪽에 걸로 썼네? 자, 그럼 서윤 어떻게 할까? 집중 집중 땅 가지 말고. How much money, do we have? 이렇게 되겠지. 이쪽에 걸로 묻는 거지? How much money have we got? 그러니까 How much money do we have?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네. 자, 자 요만큼이야. 자, 얼른 연습을 해. 그러고 자기 걸 보고서 한 사람씩 쭉 다 읽어봐. 안 쓴 형태대로. 자, 연습을 해.